창세기 2장 1절에서 4절 쉼의 의미. 하느님께서 6일간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다고 합니다.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그날에 복을 내리시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창조를 하신 날이 아니라 쉬는 날을 그렇게 축복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이유는 그날이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없는 날이 아니라 6일간 만든 것들이 무르익는 시간, 성숙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책을 보더라도 쉬지 않고 보면 내 지식이 되기 어렵습니다. 책을 보고 난 후에는 책장을 덮고서 그 읽은 것들이 내 안에서 내재화되는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내 지식이 됩니다. 또 벽에 칠을 하고 난 후에도 그냥 두는 시간이 있어야 색깔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쉬는 날, 안식이란 그냥 쉬는 시간, 즉 시간을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라 좀 더 차원 높은 창조의 시간, 창조가 완성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특별히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미국의 빌 필립스란 피트니스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저서에서 자유의 날이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을 빌리자면 요가, 명상, 운동 등 몸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모든 것들도 그 자체가 짐이 되거나 스트레스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사람을 공격하는 무기로 돌변한다고 하면서 6일간만 훈련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그냥 빈둥거리는 날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쉬지 않고 일하거나 운동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나 몸 안에 피로물질이 쌓여서 결국은 병원 신세를 지게 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무기력증에 걸려 자신의 남은 인생을 보람없이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몸이나 마음이나 안식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쉼의 개념을 이용한 치료법이 있습니다. 스님들은 좌선을 하면 평상시와는 다른 뇌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에 서양 뇌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생체 피드백이란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컨대 긴장성 두통인 사람에게 평화롭고 아늑한 해변가를 상상하게 하는 등의 심리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하는 방법들을 개발한 것입니다. 잘 쉰다는 것은 창조 행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시간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창조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서 안식일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스케줄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 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다 보면 사람이 아니라 꼭두각시가 되기 십상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외워도 자신의 것이 거의 없는 기계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즉, 쉰다는 것은 주도적 인생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안식일은 깨달음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루를 쉬는 동안에 바빠서 못한 생각들을 해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주란 무엇인가? 신은 존재하는가? 나는 왜 사는가? 등등의 철학적인 사색은 중요합니다. 혹자는 개똥 철학이라고 비아냥되지만 이런 명상, 묵상 시간은 인간 성숙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람은 누구나 창조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거대한 기계의 부품처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자신이 누군지를 모를 때 자신이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 삶의 이유를 모를 때 매일 죽겠다, 짜증난다는 이야기만 하는 노이로제 환자가 되어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쉼의 영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